안녕하세요, 시팅불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청역 근처에 있는 커피 몽타주로 한번 왔습니다. 네, 드디어 저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모카 메뉴가 없어서요, 라떼로 주문을 했습니다. 라떼는 4,000원입니다. 머그잔이 예전에 갔던 이스팀의 커피잔과 비슷하네요. 원두의 향이 상당히 진하고요. 첫맛은 이제 쓴맛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우유의 그 고소함은 느껴지지 않고요. 우유가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연합니다. 그래서 텁텁하지 않고 이제 아주 깔끔하네요. 원두가 이제 향에 비해서는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두의 탄 향이 아주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색감에 비해서는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카 메뉴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라떼와 이제 카푸치노 중에 고민을 하다가 라떼로 선택을 했습니다. 폼은 층이 두껍거나 이제 쫀쫀하진 않고요. 입술에 닿는 느낌이 별로 없네요. 라떼지만 우유의 고소함이나 우유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 한 모금과 이제 중간쯤 먹었을 때 맛의 차이는 이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처럼 텁텁함이 없는 라떼인 것 같아요. 생수는 미네랄 워터처럼 이제 끝맛에 약간 신맛이 있네요. 분위기랑 이제 라떼 아트 그리고 이제 찻잔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밀크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마셔보니까 이제 첫 맛과 중간 맛, 그다음에 이제 막장까지 했을 때도 맛의 차이는 크게 없네요. 근데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원두의 맛이 진하고 좀 씁쓸한 그런 맛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씁쓸한 라떼를 좋아하신다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라떼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라떼 같지는 않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좀 상당히 진하고 씁쓸한 맛이 강한 라떼입니다. 가격은 이제 4,000원인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4,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그런 라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강동구청역 여기 일대에서는 아주 맛있는 카페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제 커피 몽타주에서 라떼 한잔 마셔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팅굴이었습니다.